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죠.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 어제 현장 방문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에는 두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서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